많이 본 분인데 그레이시티 대표 무대 구주정님 반갑습니다. 구주정님 지금 이거 하나하나 점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두비문 씨 받으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일단 모자 잘 안 쓰고 다니고 옷도 잘 입게 되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대표님이 만들어준 여자친구인가요? 거의 그런... 아 그... 자신감도 심어주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주시네요. 진짜 사촌님이네요. 내가 또 한생님 옷 입구나 약간 요런 자부심이 있는데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출근하는 길이에요. 몇 시인데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시야. 고객님 3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출근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삭발 디자이너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한 3분 거리 걸어서 정리해야 될 거 있어가지고 미리 가서 작업 조금 하고 손님 시술해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예약 손님이 3시에 온다 그랬잖아요. 예약이 없는 시간대에 주로 뭘 하면서 보내세요? 요즘엔 마케팅 힘을 조금 많이 쏟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칼럼 쓰는 거, 인스타 피드 올리는 작업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4층이야. 4층? 예, 굳이 뭐 1층 이렇게 있지 않아도 고객님들이 알아서 좀 찾아오시는 편이어서. 네. 이분은 많이 본 분인데. 아, 저희 그레이시티 대표 모델 구준현님. 아, 예. 이분도 여기서 투피문신 받으신 거예요? 예, 저희 대표님이 하신 거고요. 아, 너무 익숙한 얼굴이라서. 아, 반갑습니다, 구준현님. 네. 네, 그레이시티 아람입니다. 아, 이런 매장 창업하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인테리어 비용 2,500, 이제 보증금 1,000, 집기 제가 넣는 거 한 1,000 해서 4,500, 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임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로 하고 있어요. 월세가 77만 원이고요. 이 사무실에서 매출이 네. 어느 정도나 나고 있는 건가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긴 해요, 매달. 근데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두피문신이라고 하셨는데 두피문신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삭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1차랑 저희가 2차 때는 거의 베이스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옆머리는 있잖아요. 옆머리랑 여기 없는 부분이랑 경계를 허무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점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고객님들이 탈모가 많이 진행되셔가지고 삭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두상이 안 이뻐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디자인 보완을 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 좀 구경시켜줄 수 있나요? 이제 고객님 오시면 이쪽에서 대기하시는 공간이고 삭발일 때는 전체 쉐이빙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이쪽에 톤 작업 때문에 어느 정도 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이 오픈하니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네. DJ 박스인가요? 그냥 저기 MP3. 아, 뭐라고 하죠? 블루투스라고 하죠? MP3? 혹시 나이가? 제가 나이가 85년생 소띠입니다.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서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여기서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거를 확인하면서 작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 공간. 아, 이분은 누군가요? 아, 잠시만요. 누구였나요? 아까 접니다. 그 대표님은 만약에 탈모가 오면 네네. 그 머리 밀고 문신 하실 건가요? 아, 저도 지금 한 상태고요. 아, 네. 저는 정수리 전체 다 했어요. 아, 보이네요. 네, 여기 경계 보이시죠? 헤어라인은 네. 안 했고, 제가 영상 촬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빛의 반사가 되면 하얘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남들이 봤었을 때는 이제 탈모 아닌데 왜 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 기준에 약간 비어 보인다 하면 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손님은 지금 몇 차까지 진행하십니까? 7차 과정이요. 오늘 마지막 차수예요. 7차 과정이면은 네. 며칠이나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잉크 주입하고 한 3일 정도는 탈각되는 또 과정이 있어서 일주일 텀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손님분은 원래 탈모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탈모가 이제 진행돼가지고 M자도 그렇고 정수리 쪽도 다 돼서 모발 인식 이런 것도 찾아보다가 근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선택하게 됐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7이요. 그 두피 문신 받으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일단 모자 잘 안 쓰고 다니고 결국 네. 뭔가 옷도 잘 입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대표님이 만들어준 여자친구인가요? 거의 그런... 아니, 그... 지금 이건 뭐 준비하는 거예요? 잉크 배합해가지고 작업 준비 중이에요. 그 손님 두상에 맞는 색깔이 또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피부톤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고요. 삭발 시술은 최대한 좀 자연스러워야 돼서 조금 연하게 문신 받으러 오셔서 누워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 그냥 매주 빨리 오고 싶었어요. 아프진 않은가요? 참을 만한 정도. 참을 만한 정도? 네. 보면 진짜 머리 같아요. 이런 데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건가요? 네. 만족스럽게 잘 나오셨어요? 네. 주위 분들은 뭐래요? 그러니까 친한 애들한테는 오픈했는데 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라인만 정리했다고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아진다. 네,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그 두피 문신하고 여자친구분도 생겼다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주시네요. 네,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케팅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이 뭐뭐가 있을까요?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블로그를 쓰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쓰니까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교육을 조금 받고 싶어서 자청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브 있거든요. 저 알아요.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 블로그 글쓰기 이런 걸 조금 배우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캠프에도 참여를 했고요. 진짜 자청님이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 손기술도 좋아야 되는데 네.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 사업이라 보니까 빠짐없이 다 잘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같은 경우 열을 올리게 된 계기가 상담 고객님 중에서 뭐 모발이식, 그리고 탈모약, 가발, 모자, 흑채 다 하셨어요. 진짜 탈모로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이 두피 문신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할 걸 저를 좀 더 알리면 고객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거의 대부분 두피 문신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마지막 종착지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던 게 오시면 모자를 항상 쓰고 오시거든요. 한 5차 이후로는 모자를 벗고 오실 때 그때 이제 내가 또 한 생명을 구했구나 약간 이런 자부심이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 딱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라주세요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네. 그러면 사이가 서먹해지잖아요. 그 갑자기 그 공간이 싸늘해지면서. 근데 이거는 또 특히나 평생 남는 이 작업이고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뭐 지울 수야 있겠지만 지우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 해차수 끝날 때마다 경과보고 계속 해드리고 작업이 완료되고 6개월 안에 무료 리터치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S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AS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알렉스 박 대표님은 추진력 그리고 실력도 최고시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저는 인턴 생활하면서 직접 하시는 걸 많이 봤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뭐 목표 있을까요? 일단은 협업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매장 만들고 싶긴 하고요.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 자신을 많이 알리고 싶긴 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색다른 경험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인터뷰 PD님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두피 문신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선택이긴 하거든요. 이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긴 하시거든요. 그 가격의 값어치 이상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네, 피디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시티 하남 화이팅! 인터뷰 화이팅!